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TBS가 누구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까? 서울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막대한 정부 공공기관의 협찬금이 흘러들어가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라는 진행자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으로 김어준 퇴출 청와대 청원이 무려 29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요. 과도한 출연료, 정부 기관의 광고 몰아주기 등 구체적인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행정기술적인 핑계로 감사를 지연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TBS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과 의구심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TBS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회피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적이고 협치를 중시하는 조승래 간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이에나라는 모욕까지 주신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진정어린 사과 없이 향후 과방위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KBS 이사회는 30일에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3,840원을 목표로 일괄 인상을 하고 앞으로도 물가와 연동해서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뜻을 표하는데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고 심지어 향후 수신료를 자동으로 인상시키려는 KBS를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공영방송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고 이걸 보호하려는 여당은 어느 나라 여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KBS가 진정한 자구 노력에 나서고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이후에야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